주말 사이 서산과 당진 등 충남 지역에 15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기상청은 목요일과 금요일에 다시 많은 눈을 예보했습니다.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강한 추위가 이어지면서 가로림만에는 올겨울 첫 저수온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다가 얼어붙으면서 조업도 중단됐습니다. 연일 강추위에 한랭 질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만성 질환자나 노약자는 저체온증에 특히 취약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태형 충남도지사가 대통령 지역 공약은 공모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육사 유치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은 대통령이 이미 약속한 것인 만큼 공모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서산과 당진 등 충남 대부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주말 사이 쉴 새 없이 눈이 내리면서 각종 사건 사고도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호석 기자, 충남 지역에 얼마나 많은 눈이 왔습니까? 네, 지난 17일 서산과 당진 등 충남 지역 8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가 19일 아침 5시 모두 해제됐습니다. 눈은 주말 동안 내리다 멈추기를 반복했는데요. 19일 아침 5시 기준 서산과 태안이 17cm로 가장 많았고 당진이 15.2cm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서천과 아산에 각각 15cm와 14.2cm의 눈이 쌓인 등 충남 7개 지역에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또 17일 밤 9시부터 보령과 서천, 태안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됐습니다. 19일 기준 계룡이 영하 15.6도로 가장 낮았으며 천안과 공주가 각각 영하 14도와 영하 13.7도를 기록했습니다. 충남 13개 시군의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이어졌는데요. 지난 18일에는 서산 가로림만에 올겨울 첫 저수온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로 다음 날에는 11개월 만에 가로림만 앞바다가 다시 얼어붙었는데요. 어민들은 바다가 얼어 배를 움직일 수 없게 돼 조업을 못 나가는 상황입니다. 네, 주말 사이에 눈이 많이 내리면서 도로에 눈이 좀 쌓였을 것 같습니다. 관련 사고는 없었습니까? 네, 많은 눈과 강추위로 도로가 얼면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먼저 지난 17일 아침 9시쯤 예산군 당진영덕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가 승용차와 충돌해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버스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36명이 타고 있었는데 중상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탑승객 가운데 4명이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습니다. 같은 날 밤 9시 20분쯤 공주시 천안논산 고속도로 논산 방향에서 화물차와 버스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버스에는 기사를 포함해 약 20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40대 버스 운전기사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승객 2명과 화물차 기사도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고장으로 갓길에 서 있던 25톤 화물차를 또 다른 화물차가 들이받은 뒤 뒤이어 오던 버스가 도로에 떨어진 컨테이너에 부딪히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눈길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앞으로 날씨는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기상청은 목요일과 금요일에 다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 수요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한파에 따른 수도관과 보일러 등 동파와 농축산물 냉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쌓인 눈으로 도로가 미끄럽다며 속도를 줄인 채 차를 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정호석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눈이 내리고 난 뒤에 더 추워지면서 주변에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네,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연말 술자리 약속 많으실 텐데 저체온증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겨울철 한랭 질환 중 저체온증 환자 비율이 높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영하의 날씨에 한랭 질환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한랭질환이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인데 대표적으로 저체온증과 동상 등이 있습니다. 지난 겨울 한랭질환자는 직전에 겨울보다 많았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로 신고된 환자는 모두 300명으로 그중 9명이 숨졌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한랭질환자는 31% 감소했고 숨진 사람은 29%로 더 많았습니다. 300명 가운데 남자는 71%, 여자는 29%로 남자가 더 많았고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발생 장소는 길가, 주거지 주변, 산 등과 같은 실외 활동 중 발생이 81%, 실내나 집에서도 12.3% 발생했습니다. 질환별로는 저체온증이 전체 환자의 78%로 가장 많았습니다. 발생 시간은 기온이 낮아지는 새벽 시간대에 전체 환자의 42%가 집중됐습니다. 또 한랭 질환자 중 22%는 내원 당시 음주 상태였고, 한랭 질환 사망자 9명의 사인은 모두 저체온증으로 추정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외출 전 체감 온도를 확인하고 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등 방한 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가벼운 실내 운동이나 적절한 수분 섭취, 그리고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내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게 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외출 전 날씨 정보를 확인하고 추운 날씨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줄이셔야 합니다. 기상청은 올겨울은 기온 변화가 크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만성질환자나 노약자는 저체온증에 특히 취약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TV 뉴스 김소영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통령 지역 공약은 공모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19일 도청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육군사관학교 유치와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은 대통령 공약 과제로 이미 약속한 것인 만큼 공모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확정된 국립경찰병원 분원 충남 유치 역시 대통령 공약으로 공모로 진행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는데요. 김 지사는 이런 내용을 대통령에게 강력히 건의한다며 직원들도 적극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국립경찰병원 분원 설립 예정지가 충남 아산시 초사동 경찰종합타운으로 최종 결정된 가운데 나머지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어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 4월 27일 확정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충남 지역 대선 공약은 7대 공약, 15대 정책 과제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번에 입지가 확정된 중북권 거점 재난전문 국립경찰병원 설립은 공공의료복지 강화의 3대 정책 과제 중 하나일 뿐인데요. 같은 분류에 포함되어 있는 국립치의학연구원 및 미래의료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지역의과대학 신설 및 내포권 대학병원 설치는 사실상 별다른 진전이 없는 실정입니다. 15대 정책과제에 포함된 중북권 동서횡단철도 건설과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 역시 정부 차원의 노력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국방 및 보안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방부 장관이 공공연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대선 공약 파기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는데요. 김태흠 지사가 직접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향해 공개 토론을 제안한 상황이지만 감감무소식인 상태입니다. 이밖에 가로림반 국가해양정원 조성은 예비타당성 재조사 통과가 불투명한 실정이고, 서산 민항의 경우 충청권 서해 관문 국제공항 건설로 명시돼 있지만 현재는 국내선으로 설계된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충남 지역 대선 공약의 대부분이 제자리 걸음이거나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건데요. 이런 가운데 충남도는 이번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의 동력을 이어가 나머지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서도 행정력과 정치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예산군이 윤봉길 의사의 상해의거 직전 사흘간의 행적을 재조명하는 특별기획전을 시작했습니다. 네, 윤봉길 의사 기념관 윤영미 학예연구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윤봉길 의사 기념관 윤영미 학예사입니다. 예, 12월 19일부터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특별기획전이 시작됐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전시인지 먼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예산군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는 상해의거 직전 윤 의사의 3일간의 행적을 통해 청년 윤봉길의 인간적 고뇌와 독립에 대한 의지를 재조명해보는 상해의거 90주년 특별기획전 윤봉길의 마지막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관람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 특별기획전에는 보물 제568호로 지정되어 있는
청도와 상해에서 어머님께 보낸 편지 두 점이 공개됩니다. 특히 청도에서 보낸 사랑하시는 어머니에게 올림이란 편지에서는 나의 우로와 나의 강산과 나의 부모를 버리고라도 이 길을 떠난다는 결심이었다 라는 문구를 통해 윤 회사의 독립운동에 대한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순국 이후 고향으로 보내온 회중시계를 비롯하여 피 묻은 손수건, 안경집 등 윤 회사의 유품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네, 특별전에서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번 전시는 체험형 전시로 체험 도록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의거 직전 윤봉길의 3일간의 행적을 관람객이 직접 따라가 보면서 체험을 통해 도록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4월 26일 한인애국단 입단, 27일 입단 사진 촬영, 홍구공원 답사, 28일 이력서 작성, 폭탄 사용법 익히기, 29일 폭탄 투척 등 짧게나마 윤 회사의 행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관람객들이 직접 선서문을 써보고 사진을 찍고 이력서를 쓰면서 내가 90년 전 윤 회사였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히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상해의거는 침체된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고 광복의 그날까지 독립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던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흐름을 바꿨던 이 사건의 이면에는 조국의 암울한 현실에 당당히 맞서 두렵지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던 청년 윤봉길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특별전은 윤봉길 회사 기념관 특별전시실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윤봉길 회사 기념관 윤영미 학예 연구사였습니다. 충남 축사 주변에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 병원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축사 주변 환경에 대한 고위험 병원체 정밀 검사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홍성과 청양 등 5개 지점에서 채취한 토양 검체 13건을 분석했습니다. 서산시가 겨울 테마파크를 내년 2월 5일까지 운영합니다. 테마파크는 성현면 왕정리, 한화이글스 야구장 옆에 위치해 아이스링크와 얼음 튜브 슬라이드 등 겨울철 놀이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됐습니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장입니다. 서산시는 스케이트 강습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성군이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군은 사업비 22억 원을 확보해 반려동물 놀이터를 내년까지 내포 신도시 인근에 조성하며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2024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홍성군은 지난달 기준 등록 동물 4,900여 마리, 반려동물 관련 민원은 월 평균 300여 건으로 관련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청양군이 고향사랑기부제 담예품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청양군은 업체로부터 48가지의 품목을 제안받아 구기자 가공품과 고춧가루, 한우 등 16가지를 담례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를 하고 새해 공제 혜택과 담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청양군은 기부자들이 담례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12월 말까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